자, 영상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당신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리뷰 영상, 이른바 당판돌이 빈드림입니다만,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만, 이러니저러니 해도 정보 전달자인 저 또한 사람이라 매우 주관적이 돼 주관적이며 주관적이고 주관적인 의견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고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인물이 흘러넘치다 못해 썩어가던 게임이 있습니다. 도움 아저씨의 여섯 무지개 공성전. 야, 넌 나랑 레식이나 같이 할래? 라고 물어보면 거인물 게임 안 해요 가 19분 나온다는 그 게임이 어느 순간 그 인싸게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이러니 저러니 해도 비싼 가격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은데 취향이 맞는다면 이만큼 재밌는 게임도 드물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스스로 노예 액수를 직접 사서 나는 여비의 노예다 하면서 돌아다닐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엔 당신의 판단에 도움을 주는 리뷰에 소개될 흉물은 톰 클랜시스 램보 6 시즈 스타터 에디션, 이른바 레식 스타터 팩입니다. 스타터 팩은 18,500원으로 이른바 레식이 비싸오니 일단 싼 가격에 즐겨보게나 라고 나온 에디션입니다만, 솔직히 일반판이 스탠다드 에디션과 별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아 물론 님들에게 유비소프트의 쇠고랑이 채워지는 것 말고는 말이죠. 도대체 어떻길래 자꾸 이리 노예 타령이냐 싶을 수 있기에 우선 기본적인 스탠다드 에디션부터 보도록 하죠. 45,000원의 가격으로 그렇게 싸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모든 기본 오퍼레이터 이른바 캐릭터들이 해금되어 있고 시즌 1, 2, 3의 대원들을 각 25,000명성, 그러니까 게임머니, 혹은 600크레딧, 그러니까 캐시로 6,000원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판인 스탠다드 에디션이었고, 스탠다드 에디션에다가 DLC 오퍼레이터 딱 한 명 살 수 있는 정도인 600크레딧과 아프리카 알파팩, 이른바 랜덤 상자 10개를 주는 55,000원짜리의 쓸데없는 어드밴스드 에디션과, 여기 어드밴스드 에디션에 3년차 시즌 패스까지 달려있는 85,000원짜리 골드 에디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몽땅 다 해금되어 있고 앞으로 나온 오퍼레이터까지 즉시 쓸 수 있는 컴플리트 에디션이 있습니다만, 돈지랄들 아니냐고요? 그렇습니다. 돈지랄. 아무리 봐도 효율적인 개똥만큼이나 쓸모없는 돈지랄입니다. 뭔 소린지는 나중에 뒤를 보시면 아실 테니 남기고, 우선 이제 우리의 스타터 에디션을 소개하자면, 기본 오퍼레이터는 공격팀, 수비팀에 각 5명씩 있습니다만 이 중 각 3명씩 무작위로 해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오퍼들은 해금시 각 12,500명성을 필요로 합니다. 네, 이게 답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셨나 봅니다. 솔직히 기존에 정말 냥같이 같은 시절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면 제가 봐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그런데 그거 아시려나? 가장 무서운 게 단순 무식한 거란 사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레식에서 한 판을 이기면 약 100에서 200 정도의 명성을 얻습니다. 후하게 쳐서 계속 200명성을 얻는다는 전제하에 처음에 지급된 기본 오퍼 6명을 제외하고 4명 곱하기 12,500명성을 하면은 50,000명성이 필요로 한데, 아까 한 판 이기면 약 200명성을 받는다는 최소 전제를 가져다 붙이면 50,000 나누기 200은 어머나, 최소로 해도 250판을 이기셔야 기본 오퍼들을 모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생고생 개고생들을 다한 뒤 드디어 마침내 기본 오퍼들을 모두 소지하셨습니다만, 과연 기본 오퍼들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이제 DLC 오퍼들도 있는데, 참고로 DLC 오퍼들은 각 25,000명성입니다. 아, 그래요. 당신의 의지가 그러고도 꺾이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요. 그래요. 당신 이겼습니다. 나는 45,000원에 살 바에 안 하고 만다! 라는 짠내어 의지가 깃든 귀인이셨군요. 띠링! 18,500원으로 타이틀 짠내 나는 노예를 얻으셨습니다. 하아, 새로운 노예로구나. 어서 오너라. 우선 자발적으로 찾아온 노예지만 그래도 기부하는 것 줘야겠지. 250판만 승리하고 오라고. 뭐 싫어? 그러길래 누가 노예하래? 이제 당신은 그런거린 눈망울과 꽉낀 두 주먹으로 45,000원짜리 시즌패스를 살지 말지 고민하실 겁니다. 하하하. 자, 놀리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이 와중에 나 몰래 씩 하고 웃는 양반들이 있었으니, 아, 자 새끼 부계네! 아, 그렇습니다. 부계정을 파기 위해 싼 가격에 구매하여 자기가 썼고 쓸 것들만 싸게 싸게 살 목적으로 구매한 이들이죠. 이들을 보고 나도 그럴까? 하시는 실수로 혹은 누가 이거나 먹어라!
라는 심정으로 선물해준 스타터백을 보유한 레리니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에게는 그냥 35,000원짜리 시즌패스를 사라고 권정해드리겠습니다. 두개 목적을 구매한 양반들 충분히 꼬였고 딱 사용할 몇몇 오퍼들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님들은 아니잖아요? 이거 사서 해보고 저거 사서 해보고 그러다 보면 어머나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네. 아니 굳이 조금이라도 싸게 주려고 만든 패키지가 있는데 굳이 더 돈을 주세. 때링. 타이틀 지갑이 예쁜 노예를 획득하였습니다. 지인 인터뷰가 있겠습니다. 스타터팩을 구매한 사람으로서 스타터팩은 유저를 기만하는 팩이 확실히 당신들 어쨌든 결론 선택은 당신의 몫.